대전 세종시 강원특별자치도민회 회장 최현일 이하 대전 세종도민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. 대전 세종도민회는 2일 대전 유성 컨벤션센터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겸한 2024 송년 해밤 행사를 열어 회원 간 화합과 친목을 다졌다. 이날 자리는 도출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,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강원도행정부지사, 내정 이병철 강원조달청장, 박형철 강원도정책기획관, 온종철 코레일 디지털융합본부장과 최경희사대 강원도민회장 등 역대 회장, 세종정부청사 출향공직자 등 내외빈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. 기념식은 그동안 도민회 활동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도지사 및 도민회장 표창장과 감사패 전달에 이어 기념공연 등으로 펼쳐졌다. 최현일 회장은 환영사에서 50년이라는 세월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그동안 우리 도민회가 이룬 결속과 성취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. 홍천 출신 김민재 차관보는 고향을 떠난 강원도민이 도민회를 통해 정을 나누고 애향심을 키우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이라고 말했다. 대전 세종도민회는 지난 1974년 출향 강원도민의 결속을 위해 창립됐으며 매년 송년 애밤 등을 통해 회원 간 유대와 교류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.